자, 이번 강의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 그 다음에 매매까지 정리할 거예요. 자,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도 무조건 쉬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대단히 잘 틀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취소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이 점에서는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달라요.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는 뭐할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자, 취소는 법에서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또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 물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외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취소 계약, 합의 취소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뭐죠?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 합의 해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민법 규정이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합의 해제 단위로 돌려줘야 될,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도 이자 붙일 수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 다음에 합의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합의해제라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점만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죠? 법정해제죠. 자, 법정해제 사유는 뭐가 있냐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느냐? 이행지체.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체고하고 그 체고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정기행위죠.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되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체고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리해 볼까요? 자,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우리가 이행지체의 경우라고 하고요.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고하고 그래도 안 한다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기행이나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이행 또는 이행의 종,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행불능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것도 주의하실 것은 요 이행불능이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죠. 왜 우리는 지금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에서 이행불능이란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로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이행 또는 이행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이행기 도래 전에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완전 이행도 채무불이행인데 둘로는 아닙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 지체죠. 자,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해줄 채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채무자 측에서는 수령을 체고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요건을 판시한 바가 있지만 단 한 건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부수적 채무불이행이죠. 자, 부수적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효과입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돼요. 현물반환하는 것이 진짜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조심할 것은 돌려줄 것이 원상회복할 것이 금전이라면 이자를 붙여야 되고요. 또 물론 쌍방간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계약을 했죠? 채무불이행이어서.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이거는 이행이익 배상이고 이것도 동시인관계죠. 왜요? 원래 채무가 동시인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는 동시인관계니까. 다시 말하면 이행이익을 배상해 줘야 된다.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죠?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자, 제3자의 관계입니다. 일단 민법은 해제 효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면 선악불문하고 해제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보호가 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3자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완전히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직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채권 자체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채권자적 지위가 승계됐으니까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됐으니까 당사자인 거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럼 해지입니다. 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실효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는 특징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쌍방간에 청산 의무가 발생해요. 물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해지하느냐? 언제 해지하는지는 임대차에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자면 이제 계약법 총론이 끝났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매매로 갑니다. 자, 매매 의미입니다. 매매란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대금 금전을 받기로 하는 것이 매매계약이죠. 자, 일단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매매 개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임차권도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재산권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니까요. 자, 매매 예약입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 일단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돼요. 따라서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주의할 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을 함으로써 한쪽 당사자에게 예약 완결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돼요. 주의하실 건 이것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행사기간입니다. 만약에 약정기간이 있다면 약정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약정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했는데 확답을 안 하면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이죠. 자, 매매에서는요, 계약금 계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일단, 요물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자.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그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유물 계약이고요. 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그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인 거죠. 자, 정리할 것은 뭐냐면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린 것은 계약금의 성질이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에요.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증거금으로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적 성질인 거죠. 따라서 모든 계약금은 무슨 성질은 반드시 돼요?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되는 거죠. 두 번째, 해약금적 성질을 띱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별말 없다면, 별도의 특이하게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요. 자, 내용입니다. 자,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주의하실 것은 자, 일단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해요. 자, 1일만입니다. 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행 착수 전, 이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행 착수, 이행을 시작하는 것을 언제로 보느냐? 우리 판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적 성질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일단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는 거고요.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띠는 거죠. 그죠? 위약금적 성질을 띠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특약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계약금의 해약금적 성질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말이니까 결국은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 띠는 계약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는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위약금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일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손해배상조로. 따라서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계약금이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이니까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했지만 별말 없었다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깁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긴 것은 벌칙으로 뺏긴 거거든요. 아직 손해배상 안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추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고요. 위약벌적 성질을 띠려면 특약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적 성질을 띠게 되는데 별말 없으면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벌이다라고 또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는데 이때는 추가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약법, 이제 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과실 및 이자가 중요합니다.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하기 전이라면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제 매수인은 이자를 줘야 되고요. 예외가 있죠.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눠볼까요?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그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좀 조심할 것은 인도지 등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뭘 기준합니까? 등기 전이냐 후가 아니라 인도 전이냐 후냐 가지고 구별한다는 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대금 지급 장소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인도 장소가 되고요. 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자, 매매 계약은 쌍물 계약이니까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 동시 이행변권 인정이 돼요. 근데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이때 매수는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대한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 범탁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담보 책임입니다.
자, 담보책임에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잖아요. 담보책임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많을수록 줄여야 되겠죠. 첫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일종의 무과실 책임인 거죠. 두 번째, 매순이 선이라면, 모두 샀다면 모든 내용을 다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선의의 매순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매수인이 악이에요. 악이면 알면서 샀으니까 담보책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도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세 가지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화 된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화지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제척 기간입니다. 일단 권리의 하자는 1년이에요, 제척 기간이. 근데 매수인이 선이면 언제부터 1년입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인 거고, 악이면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제척 기간 제한이 없다. 1년을 지나도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인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제척 기간은 1년입니다. 권리하자는 몰랐으면 안 날로부터 1년, 알았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인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많지 않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한 문제를 맞추고 틀리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추가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입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권리 하자에 대해선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원칙입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묻는데,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완전 개그지라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기본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게 추정인지 간주가 아닙니다. 이게 은근히 잘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아직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매매 마지막으로 환매죠. 자, 환매와 구별할 것이 뭐냐면 재매매 예약이에요. 자, 둘다 매도 담보를 설정하면서 재산권을 돌려받을 방법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환매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고요.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로 합니다. 환매는 계약도 등기도 동시에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 동시에 해야 되고요. 매매 기한 이전 등기와 환매 관한 부기등기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매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요 기간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5년,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연장할 수가 없는데 재매매 예약의 경우는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우리가 해제, 해지와 매매에 관한 진짜 초핵심 요약 정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반복하셔서 반드시 숙제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임대차에 관한 핵심을 정리하고 오늘 강의는 다음 강의에서 마무리를 짓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